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미팜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41에 96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오늘 현재 시간이 3월 17일 화요일 오전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코미팜은 오늘 지금 5.72%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이었었어요. 이제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코미팜이 백신 개발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날 점상으로 시작을 하고, 다음날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결국은 2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최저점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다면 거의 100% 가까이가 이제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해당 종목은 코로나의 이슈를 받지 않았던 종목이었어요. 뭐 그렇게 관계가 없는 종목이었었죠. 1월달 주가 차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온 겁니다. 코미팜이 이제 임상 계획을 신청한 치료제 이름이 파나픽스인데, 이 파나픽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실체가 있냐?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코미팜이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좀 있었거든요. 사스 때도 있었고, 중동 메르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돼지 열병 관련해서도 뭐만 했다면 좀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미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건지, 과연 주가 띄우기용으로 그런 뉴스를 낸 건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지금 연구기관하고 대학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밝힌 건데, 그 밝힌 내용이 좀 호재가로 작용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 이제 코미팜의 과거 전력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의아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의 상황을 놓고 보자 그런다면,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지금 고점에서 다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뭐 코미팜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코미팜에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 직원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체크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회사 측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고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소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를 가급적 짧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7,500원 선을 손절가로 놓고, 또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17,000원까지 손절가를 놓고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게 지금 쌓여 있다 보니까, 혹시나 만약에 회사 측에서 내놓는 내용과 공시가 다를 경우에는 주가가 그냥 뭐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그 곤두 이의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자꾸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역시 이 코미팜에 대한 회사의 정확한 내용과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방금 말했던 17,000원 선과 17,500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을 하게 되면 좀 깔끔하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든지,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도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주가 쫙 빠지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손절가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추천을 드리면서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www.fantastock.show.kr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고, 거기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하루 평균 조회 건수가 거의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현재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월 9일 월요일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하게 되면 아침 7시 48분부터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올려드리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차트 올려드리고,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코멘트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8시 29분이죠. 장시장 30분 전. 이거는 실시간 댓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장시장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이 딱 시작을 하게 되면 9시 1분 무슨 종목을 현재가 얼마의 기준에 매수해라. 매일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단기 매매인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추천드리면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제가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시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쭉 보시게 되면 뭐 9시 23분 시장 상황, 뭐 양시장 하락 중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장이 끝나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3시 38분이죠.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추천주 미코는 오늘 매수가 대비 17.60%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오상자이엘은 매수가 대비 15.53% 장중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은 6.98%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장중에 무료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거 누르셔서 오늘 거 내용 봐주시면서 댓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